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예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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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게 큰 영원하도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가 Yeah.
이 시간 우리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과 축복을 능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땅 가운데 저주, 가정 가운데 저주를 끊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사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야라바라 캄바야라바스이카다바야다다다다다 오 야나바라 캄바야라바스이카다바다다다다다다다다 오 야나바라 캄바야라바스이카다바다다다다다다 요다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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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새롭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절망의 마음 소망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채우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사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려 또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축복 우리에게 예비하심을 감사드려 우리가 이 축복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부르시옵시고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모든 고정관념이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오늘 말씀 창세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오늘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이 간단하게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우리 한번 우리 입술로 소리내서 고백하시면서 합독하시면서 같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1장 1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아멘. 예, 요새 그 많은 학자들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논쟁이냐?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논쟁이 지금 붙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포를 연구하는 이 분자 생물학자,
이런 자들은 도저히 인간의 구조를 연구할 때 이건 진화가지고 이건 설명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어떤 지적인 설계자가 설계를 해가지고 만든 구조물이라고밖에 이건 볼 수가 없고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정교한 이런 어떤 인간의 그 세포가 조직되어질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이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러면서 인간은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서 46억 년 동안 진화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인간은 그 본래 바로 윗조상으로 가면은 그 윗조상이 원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반박론을 자꾸 이제 내는 것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충돌이 되지 않았었던 것인데 요새 현대 과학 가운데 진화론과 창조론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인간을 또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각 종마다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과학자들이 실제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토대로 해서 창조론을 지지하는 수많은 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책을 내면서 진화론에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찝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분야들의 책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게 보면은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복수 형태인 것입니다. 복수. 우리 명사에 보면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단수는 어떤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수는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복수 형태로 쓰여지게 엘로힘이라는 복수 형태로 쓰여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란 뜻 안에 어떤 요소가 내포되어져 있는가? 이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한번 좀 말씀 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요한복음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초에 창조자셨다. 근데 어떤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어요? 말씀으로서 창조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로 가보면 창세기의 창조 사역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창조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서 창조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사대라는 이 뜻이 소리 내서 말하다 이런 뜻인 것이거든요. 소리 지르다, 말하다. 히브리 원어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창조사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자체,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말씀하신 그리고 이
우주 가운데 질서를 정리하신 그 말씀의 근원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이 1장 1절에 천지와 동일어인 것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1장 2절에선 땅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한문으로도 땅지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었다 이거예요. 땅이 어떤 형태였어요? 혼돈하고 공허한 어떤 무질서한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신 이 수면이라는 이 단어가 물이라는 뜻인 것이거든요. 물 위에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구성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재료들을 이미 마련해놓고 있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태초에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기 이전에 어떤 재료들이 먼저 있었어요? 물이 먼저 있었고 땅이 먼저 있었고 하늘이 먼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이것들이 엉켜있는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이것들이 굉장히 어떤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알을 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을 때 이렇게 꾹 안고 이게 품는 그런 어떤 닭이 알을 품는 모습을 이게 형상화한 그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혼돈 가운데 그 혼돈의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창세기 1장 2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혼돈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질서가 잡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말씀으로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그 계획이 말씀으로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건 그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빛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같이 우리 창 그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우리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 내서 이게 입술로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그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말씀을 계속 읊조리게 합니다. 읊조리게. 그래서 통곡의 벽 그 예루살렘 지역에 거기 가보면은 말씀을 외는 사람이 있는데 고개를 계속 흔들면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외우는 사람들이 간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이 모세 오경 토라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항상 그들 입에 달게 하라 이런 어떤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렇게 입으로 읊조리는 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붙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입술로 자꾸 이렇게 내뱉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합독할 때 같이 합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 Good 이게 선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토브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그 본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 선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나쁜 것을 만들지 아니하셨다 이거예요. 좋은 것들로만 다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거.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이 땅에 악이 존재하지 않았었던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만 가득 찼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연계가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회개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자연계도 이제 회복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입술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질서한 상황 가운데 관여하시게 될 때 질서가 잡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이 눈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눈으로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토브, 좋았더라, 굿, 최고다, 좋다, 너무 내가 마음가운데 만족을 한다. 너의 모든 상황이 다 만족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또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좋아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는 근거는 당신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이고 예, 그리고 당신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어떤 일을 하실 때 말씀으로써 창조를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어떤 부정적인 상황, 혼돈의 상황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드린 상태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말씀의 고백, 긍정적인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입술마저도 절망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느낄 수도 있고 그 어떤 분은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저께 어떤 분께서 자살 충동이 막 자꾸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충동이 그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도 거기에 이제 입술이라든지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된다. 그게 나쁜 생각, 그 나한테 주는 어떤 악한 영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분별하고서 그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입술로 난 자살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고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동을 그 생각에 반응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입술에 긍정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당신의 삶 가운데 질서의 상황으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아무튼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아무튼 굉장히 소망을 갖게 되신 그런 어떤 그 경험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써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예, 물과 물로 예, 나뉘라. 이렇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원래는 물이 이렇게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물 자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었는데 물 가운데 뭐가 있으라 그래요?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걸 궁창이라고 하거든요.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 같이 창세기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는 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서 궁창을 뭐라고 하신다 그랬어요? 하늘이다. heaven. 영어로 heaven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물을 두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하늘에도. 아브라함 시대 이후부터,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이전에는 사람이 900살까지 살아요. 거의 1000년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긴 수명을 가지고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 그 궁창 위에 대기권에 물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안 좋은 모든 영향력들을 이 물들이 다 차단시켜 주었었던 것이. 그리고 이때 초창기에, 이때 당시에는 더위와 추위가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을 때 그때 벌거벗고 있었더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옷이 필요하지 않는 어떤 완전한 안락함의 자연 환경이 초창기에는, 이 태초 때는 조성되어졌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22절, 창세기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 추위와 더위, 특별히 이 추위와 더위 이 단어가 이 8장 22절에 처음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8장 22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의 상황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가 생겨나게 된 것을 보게, 어떤 자연계 안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 그러면서 인간이 노아의 홍수 이전보다 살기 좀 각박한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아까지는 오래 살지만 그 노아 이후에 후손들로부터는 수명이 많이 살아야 이제 120살 이제 살게 되는 것이고, 이제 모세가 쓴 이 시편에 보면은 인간이 강건하면 80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완전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예, 이 궁창이 물과 물 사이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궁창 아래 땅이 존재하지 않았었던 것이에요. 물만 존재했었던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질서를 이제 잡으시는 것인데,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뭐가 드러나라고 말씀하세요? 무치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물밖에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과 무치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그 물질들의 근원을 다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이 없으면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의 70% 80%가 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으로 흙으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흙이 무치란 말이에요. 무. 무치 그럼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70% 80%가 물로 구성되어졌다는 사실이 이게 창세기가 딱 들어맞는 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수분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10절 창세기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 좋았더라 라고 그러면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예,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러면서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예, 하나님 보시기에 예, 좋았더라. 물과 묻이 나눠진 상태에서 이제 그 채소들과 열매 맺는 나무들이 생성되어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성되어지게 되는 보게 되는 것인데 이것들이 나중에 다 인간이 그 먹을 수 있는 식량 재료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그리고 동물들이 뭐를 먹고 살았는지 창세기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예,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과일들인 것이거든요. 과일들과 채식하는 그 요소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때 당시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멸의 존재였었다 이거예요. 죄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짓기 전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죄를 진 다음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근데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저주의 선포를 당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도 먹을 것이 있었다 이거예요. 뭘 먹어요? 채소와 과일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채식하고 과일 먹는, 이 비타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과일을 먹는, 이거는 영생할 때 먹을 수 있었던 양식이었다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요즘에도 암 걸리신 분들 딱 보면 채식으로 다 이제 식단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큰 질병들, 정말 못 고칠 질병들 걸리신 분들, 그 의사를 의지해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가셔서 치료받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자연으로 자꾸 막 가가지고 자연 환경과 이렇게 친해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식단을 조절하면서 채식 위주로 자기 식단을 바꾸면서 그러면서 고침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생할 때 먹으라고 하셨던 그 음식 재료가 채식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과일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밥을 먹을 때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로 이렇게 하면서 가끔씩 이제 고기를 먹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하나님 이 말씀이요. 이게 진짜 진리인 것이에요. 진짜 진리인 것이. 어떤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어렵게 자기가 진짜 암에 걸려가면서 이렇게 찾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걸 진리라고 받아들이면서 예, 채식을 이렇게 하면서 그 과일을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먹을 때 우리에게 그 적절 양의 비타민이 공급되어지고 적절 양의 어떤 채소로 말미암는 어떤 그 영양분이 우리 가운데 이제 공급되어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굉장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어떤 뜻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이게 다 예비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3절, 창세기 1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3절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예,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낮에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구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인간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한테 유익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쉬는 게 정상이에요. 밤에 야간에 일하는 것이 이게 몸에 해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낮에 이제 해가 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안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쉬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게 성경적인 것이고, 그리고 6일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하루는 반드시 몸을 푹 쉬도록 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것이고, 이렇게 해야 우리 몸에 건강이 찾아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과학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 중독에 걸려가지고 하루도 안 쉬고 일을 계속하면은 반드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 계속해서 일만 하면은 그 사람 몸에 반드시 이상이 오는, 이건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다 인식하고 있는 사실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창조 원리대로 우리의 몸을 반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 몸에 적용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창세기를 그냥 이거 아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전에 그냥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야 이러한 어떤 그 원리와 진리들이 이 창세기에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이었구나 이러면서 우리 실생활 가운데 적용시키시는 식으로 창세기를 읽으실 때 창세기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1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른 생물들과 달리 다른 창조물들과 달리 인간은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이미지, 이미지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미지를 따라 우리 이미지와 같이 어떤 형상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 창조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이 창조물에게는 우리가 우리 특별한 어떤 권한을 부여해 주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대신 통치하게 하자. 우리 대신 통치하게 하자.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통치권을 어떤 존재에게 부여해 주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어떤 존재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왕권 시대가 이제 그 있었을 때 왕들이 광활한 영토를 이렇게 치리할 때 그때 한 명의 왕이 광활한 영토를 이게 치리하는 게 이제 힘들다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 대사들을 막 그 다른 지역에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대사들이 뭐를 가지고 가느냐? 그냥 뭐 자기 이름으로 안 간다 이거예요. 왕의 동상을 이렇게 딱 가지고 간다 이거. 왕의 형상을 예, 딱 딴 그 동상들을 딱 가지고 가가지고 그 지역 가운데 그 동상을 딱 세우고 그 동상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숭배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고대 근동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예 그냥 인간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대신하게 하는 그런 존재를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창조하실 때 남자 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이 구문이 현미경처럼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2장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창조 사역 가운데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것이고 창세기 2장부터는 현미경으로 이렇게 사람 창조에 대해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군. 창세기 1장 27절에 현미경으로 보는 듯한 그 구절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흙이란 이 단어가 에레츠라는 히브리어인 것입니다. 이게 먼지란 뜻이에요. 티끌, 먼지. 예,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만드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이제 들려지게 될 때 그게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도 아주 그냥 티끌과 같은 그런 어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때 하나님 수준의 어떤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짓다라는 이 단어가 주조하다, form, 어떤 형태를 만들다. 그러니까 이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 때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도자기를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형성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생기, 생기를 코에 불어, 코에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숨, breath, 숨을 후 불어넣으셨을 때 그때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데 어떤 존재가 돼요? 생명이 된지라. 이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은 생명이란 이 단어가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혼이다. 혼이란 이 단어는 그 지정의를 지닌 인격적인 존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은요 로봇처럼 안 만드셨다 이거예요.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은요 로봇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인격적인 관계, 이 사람이 나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이게 바로 혼적인 존재인 것이거든요. 생명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로봇같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말라 했으면 예, 따먹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영원히 안 따먹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시길 싫어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의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시고 스스로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도 그렇게 반응하길 원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에 그 어떤 인간 관계에서도 로봇과 같은 반응을 하는 인간은 한 명도 없는 것이거든요. 다 어떤 사랑의 관계 가운데 서로 이제 말을 듣고 그 말에 서로 뭐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이런 식의 어떤 긴장 관계 가운데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상대방의 말을 다른 사람이 이제 들을 때 그 사람 서로 관계가 이제 친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세팅돼 인간 관계도 다 그렇게 세팅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들을 다 이미 만드셨다라는 구문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적인 존재,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면서 여자를 지으시는 것입니다. 여자를 그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비정상이라 이거예요. 비정상. 남자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게 생각하신다. 저거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남자를 딱 지으시고 이거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 좋지 않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정상적인. 혼자 사는 게 뭐예요? 이게 비정상적인 것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가끔씩 이제 독신으로 사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정말 어떤 그 자기의 풍부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난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분들은 가끔씩 있는 게 정상인 것이고, 본래는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함께 이제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정상적인 하나님의 이제 창조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가 에제네게르라는 이런 히브리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당하게 돕다 이런 뜻인 것이거든요. 나를 아주 그냥 내 옆에서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자다 이런 뜻인 것이고, 그리고 반대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하면서 돕는 자. 실제 그 내 옆에서 나한테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다 지지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막 그 옆에서 박수를 쳐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반대를 안 한다 이거예요. 너가 하는 거 그냥 다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직언을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실제 반대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한테 내 생각에는 그거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옆에 있는데, 근데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도와줘. 그런 어떤 반대 의견을 들으면서 실제 내가 진짜 올바른 길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어떤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한다 이겁니다. 이런 뜻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런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시는가? 21절,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거기서 이제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로 여자를 이끌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때 이제 아담이 최초의 여자를 볼 때 사랑의 세레나데, 그러니까 사랑의 시구문을 최초로 이제 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와 이제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될 때 그때 시상이 떠오른다 이거예요. 여러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제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아름다운 노래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름다운 노래들 대부분들이 다 남자와 여자 사랑의 관계 가운데 막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예전에는 떠오르지 않았던 어떤 정말 감미로운 노래 가사들 그리고 노래 영감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어떤 창조적인 그 인간의 능력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의 관계 가운데 깊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어떤 그 시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를 떠나서 그리고 여자와 몸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때 이제 그 아내라는 이 단어가 단수인 것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아내들이 아니라 아내인 것이거든요. 한 아내. 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되면 이건 사람에게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한번 창세기 1장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남자까지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안 좋으셨어요. 보시기에 안 좋으셨어요. 뭔가 부족했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라 명령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 모든 지으신 만물들을 다 보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내 마음 가운데 완전하게 들도록 이렇게 이게 일이 처리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 수준에 보시기에 완전한 어떤 그러한 어떤 세계를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인간들을 통해서 완성하셨다 이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의 결론이었다 이겁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 어떤 누구예요? 인간인 것이고 특별히 가정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라. 이거는 가정을 이루라는 뜻인 것이거든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고로 좋은 심히 좋은 하나님의 창조 구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함께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장 좋은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전했듯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창조 원칙을 우리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볼 때 어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기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자식들이 부모님을 거역하는 반항하는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의 세대 가운데서도 자식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막 내버리는 이런 일들 그리고 그 분명히 한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적인 문란함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결혼 이외에 어떤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근데 결혼 이외에 어떤 그러한 문란함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새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로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창조 원리에 벗어나는 이상한 어떤 그 성적인 타락함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까지는 이제 그 타락하지 않았었는데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들의 인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예 결혼식을 공개적으로 막 지들끼리 막 올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가 지금의 이제 세대인 것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는 게 이제 최고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뜻을 창조 원칙에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비정상적인 어떤 그러한 창조 원리에 벗어난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가정을 지키는 그런 어떤 그 사역을 그런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어떤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잠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고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창조 원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심히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심히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래의 그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환경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요라바라 캄바야라바 시카라바다다다다다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창조 원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상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이 자유를 헛되게 이용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야라바라 캄바 야라바 스티카 데베데데데데데 오 야라베다 카이레베데베데베데베데베데베데 요레베데베데 카이레베데베데 캄바 야데데데데데데 오 야라바라바라 캄바 야데데데데데데데 오 레베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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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레베데베데베데베데베데 카이레베데베데베데베데베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사에 대한 창세기 1장 말씀 나누게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 이 땅을 통치하고 치리하도록, 또한 가정을 세우셔서 그 가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면 감사드려하며, 아버지 우리 이 땅 가운데 가정 회복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상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옵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시고, 무질서에서 질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